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상단에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실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시간. 실시간 이걸 터치합니다. 실시간을 툭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지금 이제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전방이 보이게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다시요. 전방을 하려면은 이 부분을 전환 있죠. 전면 후면 카메라, 이 후면 카메라 해야 되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럼 밑에 이 지금 현재 제가 분당구 판교에 그 현대백화점 와 있는데 백화점 아래 홀이 보이죠. 여기에서 이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게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뭐 콜 제 마음대로 선생님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저는 코리아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렇게 넣어보겠어요. 백화점이라고. 네, 디파트먼트 스토어 한국 백화점이다 이렇게 영어로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넣고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이걸 터치한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걸 터치하면 저 자판기에 완료가 있죠.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하고 다음에 여기 위로 요래 살짝 올라가면은 여기 공개가 있죠. 이게 공개 이걸 터치해서 공개를 터치하면 공개 일부 공개 또 밑에 아래 보면 공개 일부 공개가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 합니다. 저는 공개를 하겠어요. 그다음 위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공개 요거는 반드시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 그러면 시청자층이라는 게 있죠.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요것은 터치해서 반드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요 부분도 설정해야 됩니다. 동영상 시청자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터치해가지고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옵션 더보기입니다. 옵션 더보기를 터치해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고급 설정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채팅 허용 있죠. 요걸 터치해서 채팅을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채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채팅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여기서 요걸 터치해서 이렇게 색깔을 요색으로 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채팅을 허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온 동영상에는 유료 제품 추천, 후원, 보증과 같은 유료 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 경우에는 수익 창출 사용 설정인데 저는 이 수익 창출 이 설정을 메뉴에서 이걸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수익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 메뉴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아직 그 수익 창출 허용이 안 난 분들은 이 메뉴가 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 수익 창출을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 설정이 다 끝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고급 설정이 화살표 쪽에 요 화살표 요 부분입니다. 요 화살표 요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아까 여기 설명이 빠졌네요. 설명 요걸 터치해서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사전에 제 경우에는 설명 설정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겠죠. 저는 한국 백화점 소개 이렇게
백화점 속에 뭐 시위 현장 때문에 시위 현장이라고 뭐 광화문에서 시위 현장을 했다든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저희 설교라든가 혹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설명을 다 넣고서 그러면 쭉 밑에 내려가면 여기 다음이란 게 있어요. 다음 제일 밑에 여기서 다음이란 게 있어요. 제일 밑에 내려가면 다음이 있어요. 이 다음을 툭 터치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면 이런 번호가 이제 1, 3, 2,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가 있죠. 여기 이미지 업로드를 초기 화면을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대로 하든지 혹은 여기 마음에 안 들면은 요 연필 있죠. 연필 이걸 터치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연필을 터치하면은 여기서 연필 터치하면요. 자, 다시요. 연필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가 있어요. 그 미리 사전에 준비한 거 있으시면 요걸 터치해가지고 스마트폰의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래쪽에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됩니다. 제가 터치해 볼게요. 터치했습니다. 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중 이렇게 뜨죠.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면은 여기 사람 아이콘 보이죠? 여기에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여기 나타납니다. 1, 2, 3, 4 이렇게 보는 사람의 숫자가 나타나고 그 옆에 실시간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20초 뭐 몇 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시간을 하고 이 끝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X 있죠. X를 터치하면은 실시간 방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 실시간 방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